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자신의 사주 팔자에서 양미자가 있는 사람, 토끼묘가 있는 사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 팔자에서 양미가 있는 사람, 양미가 있는 사람, 토끼묘가 있는 사람. 뭘 참고하라고 하냐? 갑진년을 참고해봐라 이 말이에요. 갑진년. 2024년도 내년 갑진년이 양력으로 2월 4일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다음 2월 한 3일 정도가 갑진년인데 사주에서는 그건 학이고 술 풀 때는 2023년도 올해 23년도 10월 달부터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11월 7일부터인데 그냥 10월부터 넉넉 잡아서 해도 2024년도 11월까지 이 사이를 한번 참고해 보시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10월 달부터 시작이 됐다. 갑진년에 양미자, 만약에 예를 들면 띠가 양띠인 사람, 1643년생, 그 다음에 1955년생 을미생, 1967년생 정미생, 그 다음에 78년 기미생, 어쨌든 양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 태어난 시가 미시에 해당이 되는 사람, 태어난 날이 일지가 미인 사람, 태어난 달이 미월인 사람, 어쨌든 사주 원국에 이게 있는 사람들, 토끼띠, 묘시에 태어난 사람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미하고 묘가 갑진년에 겹치는 것이 똑같은 것이 공통분모가 나오더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 공통분모가 뭐냐? 공통분모가 첫 번째는 미, 양의 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먼저 바람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바람. 이성 문제 이걸 이야기하겠습니다. 10월달부터 이미 시작이 들어갈 수 있다. 바람이라는 건 뭐냐면 이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성을 만나는 시기, 이성을 찾고자 하는 것이 강렬해져 만나는 시기로 볼 수 있고 그 어느 해보다도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양띠,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 시기에는 바람을 피우고자 하는, 갑진년의 바람을 피우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짙어진다. 이미 이때부터 10월부터 내년 11월까지는 그 부분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토끼묘도 바람 이렇게 쓰겠습니다. 또 똑같습니다. 바람. 이성 문제. 이것이 들어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여기는 단타성이다. 잠깐 하다가 1년 사이 지나고 헤어질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여기는 계속 오히려 연속성이 있다 이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을사년까지도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병오년도 괜찮고 그는 단타성이다. 두 번째는 뭐냐? 부동산 이걸 이야기해 줘.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서 매입이냐 매도냐, 매입이냐 매도냐,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서 매입이냐 매도냐 이걸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육친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육친 문제. 여기 육친 문제. 육친의 건강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건강. 그러면 이걸 뭐냐? 이제 얘부터 먼저 분석이 돼야겠죠. 갑진년. 갑진년은 여기서 진 자체에 다시 한번 옮겼으면 갑목 자체가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되는데 진이라는 글자는 습토다 이 말이에요. 습토. 갑목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진토입니다. 얘한테 그냥 가장 좋아하는 토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화기만 두르면, 햇빛만 두르면, 병화만 두르면 만세하고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진이란 글자가 갑진의 이 습토인데 얘를 지장간을 보면 을개부라 이렇게 지장간에 있는데
여기서 유심히 볼 것은 세을자를 유심히 보자 이걸 이야기해줘요. 어떤 부분에서 보냐, 갑진이란 글자가 이제 습한 상태의 나무인데 얘는 뭘 원하냐면 햇빛을 원한다 이 말에, 얘가 내 사주팔자에 햇빛이 있기만 하면 얘는 가서 거기서 그냥 뿌리를 내리고 자기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겠다 이걸 이야기해 준 거죠. 그 내 팔자에서 화기가 있으면 얘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역할을 하겠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데, 미라는 곳에 보면 태어난 연도가 예를 들면 이게 미 양띠일 수도 있고 아니고 태어난 시가 미시일 수도 있고 일지가 미일 수도 있다. 이걸 꼭 참고해 보세요. 어느 자리에 있든 미가 있다 그러면 이 미는 다시 한번 보면 지지장간에 정을기 이렇게 지장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뭘 찾아내냐면 을자를 찾아내자 이 말이에요. 얘도 을이 있고 얘도 을이 있네. 얘도 있고 얘도 있고. 그런데 의의 을 자체가 오행상 목인데 이 안에 적당한 수분이 있어요. 수분 있고 얘들은 좋아하는 오행상 토가 있단 말이에요. 기토가 있고 무토가 있어. 어쨌든 뿌리를 내리기 좋다 이 말이에요. 둘이 믹스를 시켜 놓으니까 얘네들이 뭐냐, 조금 욕심을 낸다는 거죠. 야, 우리 뿌리도 있고 적당한 수분 비운도 있으니까 을목 자체가 지들이 자꾸 솟구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얘기해요. 이것이 무엇이냐, 바람 이걸 이야기해 주죠. 을목은 바람이에요. 바람. 얘는 나뭇잎이에요. 나뭇잎으로도 물상으로 봅니다. 을잎은 나뭇잎. 나뭇잎인데 왜 바람이냐? 나뭇잎이 살랑살랑살랑 하면서 바람을 일으켜요. 을목 자체가 한 여름철에. 근데 이 을목 자체가 또 다르게 보면은 잠시 후에 이야기하는 육신에 대한 부분에서 건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준다. 어쨌든 얘가 먼저 얘와 얘가 토 위에 있으면서 적당한 수분을 먹으니까 살랑살랑살랑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바람기 이걸 이야기해줘. 바람기. 아, 바람 좀 피우고 싶다, 피워야겠다, 혹은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야겠다, 만나고 싶은 것이 양띠 묘토끼띠 아주 강렬해진다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10월달 심이 시작됐다는 걸 이야기해줘야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남자든 여든 이 부분이 나타난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언제? 갑진년에 이걸 이야기해줘. 그런데 이럴 때는 표현이 돼요. 왜 되냐, 얘들이 무토의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솟구치려고 한다는 거죠. 얘가 없으면은 머릿속에서만 갖고 있는 하나의 생각일 텐데 뿌리를 갖고 적당한 수분 공급을 받으니까 얘가 일어선다 이걸 이야기해. 그런데 얘는 조토니까 하다가 만다. 얘는 묘는 진을 만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 다음 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봤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부동산이죠. 부동산 문제. 부동산에 관계된 부분에서 양띠는 어떻냐, 양띠는 올해 토끼띠 2023년도 토끼띠는 묶였다 이걸 얘기해요. 거래가 없이 묶이고 소가를 했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년 갑진년에는 올 10월부터 내년 10월달 사이에 이때는 이 부동산 문제가 거래가 된다 이걸 이야기해줬죠. 매도가 여기는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겠죠. 어느 시기냐, 그것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매도 문제가 있다 이걸. 매도 매입이 이 시기에 이것은 양띠는 갑진년에 있다. 왜 있느냐, 저기에 밑속에 기토가 있고 갑진의 진 속에 무토가 있는데 음양이 서로가 이 안에서 섞여 있는데, 섞여 있는데 이 을목 자체의 을목이 뿌리를 내리고 하니까
계약 성사를 하겠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매입도 가장 강렬해지고 부동산에 대한 매입은 집이 없는 사람 집을 살려고 하거나 아니면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이제 밖에 나가서 새로운 집을 얻거나 남자들 같으면 집에서 살다가 가정 부모와 함께 살다가 밖으로 나와서 자기만의 집을 또 어디 하든지 이 부분이 생겼다 이걸 이야기죠. 그런데 토끼띠는 묘가 이 묘는 갑과 을만 있는데 얘가 지장간에 갑과 을이 있는데 이 안에 집어넣으면 진토에 집어넣으면 묘가 진으로 들어오면 찰싹 붙었지만 거래가 없다 이걸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는 매도는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올해 개묘년 내년 갓집년도 매도 문제는 좀 소갈이 할 것이다. 가슴앓이 할 것이 좀 그런 부분에 그래도 어느 시기에 이루어지냐 이것도 찾아볼 수는 있겠죠. 어느 달에 그래도 가장 유리한가. 어쨌든 그 달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 어느 달이냐 찾을 수 있겠죠. 그래도 거래가 있다면 그런 달에는 내가 받고자 하는 가격을 못 받으니까 낮추어서 매도를 하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매입은 하겠다 이 말이에요. 왜? 갑과 을이 들어와서 이 속으로 쏙 들어와서 무토로 들어와 뿌리를 내리려고 하니까 매입은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바로 창업도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창업이요. 왜? 창업을 하면 가게를 얻고 사무실을 얻어야 하잖아요. 사무실을 얻는 것이 부동산이잖아요. 이 부동산에 관계된 부분을 이띠들이 어쨌든 창업이든 이런 부분이 강렬해진데 토끼띠 양띠들은 이때가 이 부분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매입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머릿속에서만 구상되는 것이 아니다. 직접 행동으로 옮기겠다. 왜 옮기느냐? 수분 공급이 이루어지고 토가 이루어지니까 간이 커졌다 이 말이에요. 배포가 내지르겠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확률이 높다. 그런데 매도는 어렵다 이걸 이야기. 여기는 매도 기운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라. 육친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여기서 육친에서 건강 이걸 이야기했죠. 어떤 부분을 건강을 아 세을자가 있어요. 세을자가 이 안에서 지금 이 안에서 제가 보기에 얘네들이 세월에 밖으로 뛰쳐나오는데 세을 두 마리가 하니까 두 마리가 뛰쳐나오니까 바로 이 소리가 들린다 이 말이에요. 곡소리죠. 곡소리. 아이고 곡소리가 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곡소리가 아 상복수가 있다 이걸 조금 뭐가 안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누구냐 원래 연월에 있으면은 이게 진짜가 이게 미진이 앞에 있으면은 어른 뒤에 있으면은 밑에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그러나 일단 이것이 있으면 여기에서는 조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부분에서 만약에 병정일간을 갖고 있다. 병정일간이면 을은 여기서 인성이에요. 인성. 인성이면 누구냐? 모친. 어머니죠. 모친. 어머니 내년에 취하라. 이걸 본인의 일타면 어머니에 대한 건강 어머니에 대한 수명 건강 조금 아프면 빨리 이 시기는 치료를 받게 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곡소리가 날 수 있다 이걸 얘기해주세요. 만약에 경금신금을 갖고 있다. 경금신금을 갖고 있으면 을목 자체는 뭐냐 재성이면 부친 이렇게 보겠죠. 아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의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주의를 하라. 양띠와 토끼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참고해 보시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토끼띠, 양띠하고 토끼띠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라.
가장 중요한 재물에 관련된 부분은 이런 부분은 사주 전체를 놓고 좀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저한테 상담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참고해 보시라. 이런 부분. 그래서 부모의 건강에 대한 부분이 이 소리가 나올 수가 있다. 이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때 부모에게 또 이 육친에 해당이 되는 그 관계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니까 참고해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쪽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2024년도 갑진년 올 10월 2023년 10월달 그냥 10월달 11월달 이후부터 내년 사이 11월달 사이까지가 이미 진행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